교재 87쪽 넘어갈게요. 앞쪽은 우리가 보니까 이미 했던 거라 교재 87쪽에 우리가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위에서 날라오는데 스프레이를 칙 뿌려서 꼴까닥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운 거로만 합시다. 안 배운 건 못하더라도 배운 거로만. 자, 새해 문서 만들기.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면 모기가 꼴까닥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거 아닌데. 일단 임포트 해야 돼요. 그죠? 임포트 하는데 아, 임포트 라이브러리 할까? 임포트 라이브러리 스프레이랑 모기 갖고 와서 9강이겠죠? 어, 없나 또? 아, 10강이지. 우리 10강 넘어갔잖아요. 아, 모스큐토 스프레이. 모스큐토 스프레이. 자, 모스큐토 스프레이부터 할까? 스프레이? 스프레이를요. 일단 심볼 등록해 놓자. 예? 그래픽으로 등록하자고요. 이거 이름이 F킬라야. 이름이 F킬라. F킬라.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어, 안에 숨 F킬라가 안에 숨어 있다가 칙 할까? 안에 숨어 있다 칙 하는 걸 할까? 아, 안에 일단 숨어 있어. 안에 숨어 있다가 모기가 날라온 순간 우리가 칙 하는 거야. 레이어 이거 잠글게요. 잠그고 레이어 2번에다가는요. 모스큐토. 얘가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일단 내려 호시탐탐 노려보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사이즈 좀 줄일까요? 아, 몇으로 할까? 몇에서 시작할까? 한 40에서 시작할까? 40? 여기 링크 컨스트레인 걸어놓으면 양쪽 다 위드 하이트가 40이 돼요. 컨스트레인 걸어놓으면 링크 같은 거 4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요거를요 심볼 등록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요. 이름은 모기 됐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은요. 50번 우리 맨날 좋아한다. 50번에 F6 누르고 모기를 끌고 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모기가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 퍼센테이지가 엄청 늘어가 쫙 늘어나서 한 300까지 늘어나요? 300까지 늘어나는데 늘어나서 이제 물려고 다가가는 숭 이런 거 이게 이제 클래식 트윈 해야 되겠죠? 클래식 트윈 밑에는 F5 눌러야 그죠? 일단 F5 눌러놓을까? 그러면 일단 이거 되겠죠? 이건 되겠죠? 그죠? 요럴 때 아니야 좀 올릴까? 다시 좀 올립시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모기를 쳐다 여기서 이제 모기를 발견해야 돼. 여기서 이제 모기를 발견해야 돼. 약간 올려. 다시. 여기서 이제 꼴까닥이 들어가야 돼. 스프레이 나와야 돼 이제. 요 상황에서 스프레이 나오면 꼴까닥. 클래식 트윈 안 하셨나? 예.
스프레이를요 아예 자 다시 이번엔 거꾸로 할게요. 레이어 2번을 잠그고 레이어 1번을 풀고 이제 거꾸로 합니다. 레이어 1번에 첫 번째 키프레임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서 50으로 옮긴다. 한 번 더 누르면서 50으로 옮긴다. 그래 하얗게 되겠죠. 네, 하얗게 돼요. 좋아요. 요때 중심점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스프레이 중심점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끼러지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딱 오른쪽으로 잡아줘야 스타트를 잡아야 딱 길게 길게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중심점을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는 칙 뿌리는 게 빨리 뿌려야 되나? 그러면은 칙 빨리 뿌리려면 65번 할까? 65에 F6 누르고 느려! 이렇게 느려! 우리가 배우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납작하게 해놓을까? 여기 납작하게 예, 50번에 납작하게 했다가 50번에 납작했다가 65번에 착 하는 게 낫겠죠. 아 이게 좋은 생각이다. 클래식 아, 심볼 등록했나 우리 아까? 했죠? 아 깜짝 놀랐어. 등록 안 하면 큰일 나거든. 클래식 투인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영씨 레디코 지겹지도 않아? 또 들어? 레디코 듣잖아. 안 지겨워? 합니다. 있잖아요. 모기를요. 65번에요. 아니야. 모기를 60번에요. 아니야. 65번 할까? 65번에 F6을 눌러요. 65번에 F6. 여기서부터 80번. 80번에 F6을 눌러요. 80번에 F6. 80번에 F6 눌러서 모기 풀어. 레이어 2번 풀어. 풀어서 모기를 돌리면서 꽃가닥 일로 보내요. 꽃가닥 일로 보내. 클래식 트윈 하면 어떻게 돼? 꼴가닥? 더 내릴까? 더 훅 내려? 순식간에 확 사라지게? 더 훅 내려 그럼. 어차피 알파 0 할 거거든 우리가? 얘는요. 80번에는요 알파 0 처리하세요. 여기 알파 0. 어? 왜 안 먹어요? 아 0. 그래서 클래식 트윈 하면은 없어지거든요. 자 봅니다. 꼴가닥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아쉬운 대로 얘를 80번에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생겨요. 여기에 컬러 이펙트 부분에 알파라고 있어요. 알파 그게 0 돼야 돼. 0 현재 100인데 0으로 바꿔요. 네. 50부터 65까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요거 좀 애니메이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애니메이션이요 모기가 가만히 있다 죽는 거니까 내려오다가 죽으려면요 약간 애니메이션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합시다. 50번이랑 65번이랑 한 게 없어요. 그래서 65번을 살짝 내릴까봐 이렇게 내릴까봐 그래서 클래식 트윈 걸어줄까봐 그럼 약간 움직이겠죠. 왜냐면 너무 가만히 있어서 약간 움직일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꼴까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순간 아 꼴까닥 이렇게 네 다 했어요.
모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 해줬어요. 영. 모기를 눌러야 돼. 안 눌러서 그래요. 칼라 이펙트라고 보이세요? 네, 그거 펼쳐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세요.